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호기미 테마파크 4탄입니다. 제가 저번에 3탄 때 구독자분 선물로 인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사육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없거든요.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크린. 또 왔어. 뭔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뭔가 필요 없는 것도 같이 사가는 그런 느낌. 아, 이거 개미향으로 만들어버려. 약간 뭐 이런 통을 보면 뭔가 또 개미 사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한데 약간 좀 식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구멍 뚫어서 하는 거는. 에이,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이런 걸로 개미 사육장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거 뭐 좀 마음에 드는데?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아기자기해서 조금 탐이 좀 나긴 하네. 하지만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찾았네. 여기 있네. 개미 사육장 여기 있네. 여기 통로가 연결할 수 있겠네. 찾았네. 뭔데 이거? 개미 사육장을 왜 판매하지 여기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다시 스캔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사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조금 생각했는데 우선은 제가 군체를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여왕개미. 여왕개미도 있고 애벌레부터 알부터 해서 여기 산이 쌓여져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와, 여기 아래쪽에 거대병정개미 이 나용들이 좀 큰 게 있어요. 이게 병정개미고 거대병정개미랑 여왕개미랑 알이랑 이 수북하게 쌓인 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이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3탄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오늘은 제가 좀 사왔으니까 이 똥손과 이상한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본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적지가 않아요. 여기도 잘 보면 여기도 그대로 많아요. 그대로 많지만 번식이 많이 돼서 커졌다라는 거. 뭐 여기 여왕개미 엄청 많네. 여기 아래쪽에 큰 애들 있죠. 다 여왕이에요. 아무튼 우선은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거 재밌어요. 저 믿죠, 여러분? 갑시다. 가 아니라. 아니, 여기 또 구멍 났어? 곳에? 아, 애들이 왜 가끔씩 한 마리 나왔나 했는데 얘네들이 뚫었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건드렸다고 지금 애벌레랑 고치랑 옮기고 있는 거 난리 난 거 보이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 아유, 여왕개미 도망가는 거 봐. 그러니까 구멍 내지 말고, 어, 여왕개미 다시 왜 들어가? 자, 여러분들,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제가 사온 거, 소스통, 그 다음에 이거 휴지 다섯 개를 준비했고요. 그냥 재료 그냥 집에 있는 거, 나무 젓가락, 글루건 그냥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 이거 보다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보세요. 아니 눈 감으면 안 보이지. 그냥 화를 참고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말 없이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손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망했나? 아 막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제가 공개해서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짜잔. 자, 이게 뭘까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개미 3탄까지 한 그 방에 연결할 이음새 통로고요. 고무 튜브 크기가 달라서 지금 좀 억지로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예요. 이거를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서 이 각기전투 그 산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로를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 고무튜브를 타고 이렇게 샥 올라가서 딱 들어가면 굉장히 신선한 미생물들이 풍부한 그런 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바닥재는 제가 약 2-3년 정도 물고기 키우면서 쓴 바닥재라서 미생물이 아주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절박하게 넣어놓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을 먹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영웅개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4탄의 테마파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물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맛있게 보이죠? 이 미네랄 풍부한 이 물 우리 개미들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통로가 너무 위에 있어서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쁜 사막현 식물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여기다 설치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자, 위치 좀 잡을게요. 위치는 이쪽에 할 거예요. 아, 긴장된다. 와,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별로인 것 같아도 적용하면은 애들이 진짜 잘 쓸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오, 온다 애들. 와, 오케이. 자, 연결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일 거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애들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다 보면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들어가요. 자, 벌써 보세요. 애들이 지금 확장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야, 너네 이제 가면 이제 힘들다. 저기 등산해야 된다 너네. 잘 가고 있다가 야 너 왜 돌아와? 다시 가야지. 어, 그래. 오, 그래도 제법 많이 간다. 실제로 개미들은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그 콜로니 있죠. 그 콜로니에서 약 1km 정도 반경까지는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정도 길이로는 사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우선 1층 통과, 2층 통과. 저 자식 너무 용감하구만. 애들 이제 막 오죠. 이게 부족하지만 개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저희 실력입니다. 개미들 메커니즘으로 아주 그냥 이해를 잘 해버렸죠. 와,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불과 두 달 정도 안 됐을 때는 이 개미 군체가 이 사육장 하나에만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테마파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뭐야, 보세요. 맨 위층까지 벌써 갔는데? 와, 여기 맨 위층까지 갔어. 와, 여길 가버리네. 보이세요? 제가 입으로 확 다 불어보고 잘 통하나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무젓가락 타고 이제 산행해야 된다. 아이고, 또 고네도 도망가는구만. 자,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다이소에서 2,000원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신식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번식장,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주면은 또 더할 나위 없는데 중간중간 이제 럭셔리와 좀 약간 클래식의 버전을 섞어주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분 뒤에 봐요.
자, 여러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30분 지나진 않고 약 3분? 5분 정도밖에 안 흘렀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거대병장님이도 들어왔길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여기 나무젓가락에 산악행군 하려고 벌써 애들 옹기종기 모여있거든요. 근데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조심하라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 여기 후룸라이드. 야, 후룸라이드야 여기. 들어가. 제발 저 구멍으로. 옳지, 한 마리 들어왔어. 자,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도달을 했잖아요. 애들이 이제 먹고 나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선한 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이 타워, 이거 뭐야, 지옥행 이 타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애들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 잘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애들 이제 먹이 청소하고 먹이 먹이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냐. 이걸 청소할 때는 저는 이제 얇은 핀셋으로 순간적으로 개미가 없을 때 집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꺼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청소를 하면 되는데 이게 며칠 쌓이면 그래요. 이게 4일 정도 쌓인 양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먹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번식이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찌꺼기들이 있어요. 먹다 남은 미럼이나 젤리 찌꺼기 또는 일개미 나용이라든지 번데기 껍질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흡충기로 한 번에 빨아들이면 이제 개미랑 같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어서 일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다시 흡충기로 일개미만 빨아들인 다음에 탈탈탈 털어놓으면 청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개미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털어서 개미만 또 빨아들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청소 20분 한 결과입니다. 진짜 엄청 나와요. 이게 4일 됐을 겁니다. 청소 이제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약 2시간이 흘렀는데,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들었나봐요. 애들이 너무 활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애들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사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애들이 물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안에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개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여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놔도 개미들은 잘 이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4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여왕개미가 10마리 정도 있지만 생식개미인 숲개미 친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 번에 이런 곳에 숲개미들 수십마리, 그 다음에 공주개미 수십마리가 나와서 한 번에 군체가 3-4배 이상으로 커지거든요. 그때는 제가 호개미 테어파크를 2-3번 연달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먹이도 많이 먹고 자리도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4탄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어이없고 재밌는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4탄도 저한테 제안을 주시면 제가 거기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이 멤버십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쇼츠 영상, 그리고 제 사생활이라든지 해외 영상, 비공개 영상, 그 다음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팅도 저랑 같이 가고 카카오톡방으로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멤버십 오픈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운동장 지금 반절밖에 안 썼어요. 한 써봤자 30%밖에 안 썼거든요.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성장해서 이쪽으로 먹탐장이라든지 좀 옮길게요. 왜냐면 먹탐장이 솔직히 좀 작아요. 얘네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먹탐장을 나중에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짱구개미 잘 크고 있는데 얘네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나중에 별개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연결하잖아요. 바로 전쟁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개미 테어파크 재밌게 보고 오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보장합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